2과 정원. Reading 2. The Reindeer, an Arctic Survivor. Reindeer live in the toughest environment on the planet, the Arctic. Arctic은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아크틱이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을 반대로 뒤집어서 엔타크틱이 됩니다. 네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이 기준일 것 같아요? 북극. 왜 북극 기준이야? 남극. 왜 남극이 기준이야? 북극. 왜 북극이 기준이에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북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어. 북극성. 북극성.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옛날 뱃사람들은 전부 다 북극성을 보고 자리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헷갈리니까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temperatures there are as low as minus 40 degrees Celsius, and night can last for months in winter. 오늘은 몇 도까지 내려가고? 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추울지. 그 다음에 레스트란 단어는 동사다리니까 동사 뜻입니다. 겨울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리도 몇 달 동안 지속이 되긴 하죠. To cope with the conditions, reindeer have evolved two interesting adaptations. 두 부정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조건 어떤 조건? 40도까지 내려가거나 밤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 즉 낮이 없다는 얘기네, 그죠? 밤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러한 겨울을 뭐 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First, scientists have recently found that reindeer's eyes change color from gold to blue in winter. 예, 두 가지를 어댑테이션인데 어댑테이션은 무슨 말이냐면 몸을 살짝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 진화의 과정 중에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눈이 색깔이 from A to B니까 골드에서 블루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골드 빛깔이었는데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눈동자가. In summer, their eyes reflect most light through the retina and appear gold. 레티나는 동공을 말합니다. Summer, 여름에는 눈이 reflect 무슨 말? 반사. 그쵸? 뭐를 반사하냐면 대부분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레티나를 통해서.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 빛의 색깔처럼 보인다는 얘기겠죠? 네. However, in winter, their eyes change to reflect only a little light, turning their color to blue. 골드는 아마 하얀색이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뭐를 하고 빛을 반사를 시켜서 네,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파란색의 빛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색깔이 뭘로 바뀌고? 블루로 바뀌고 온리 어 리틀이니까 빛을
조금만 반사시킵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센서티브 뭐가 되고 빛에 민감하게 되고 훨씬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레인디어나 디어는 복수형을 S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복수형이 아니어도 복수형이라고 생각해서 데모로 받은 것 같습니다. As a result, they can find food and enemies in the dark Arctic winter.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대인식 레인디어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적을 어디에서 어두운 북극 남극 북극 겨울에서 겨울에 지금 해가 거의 뜨지 않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네, 그거를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햇빛을 더 많이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이란다. 그 인간은 햇빛을 어떻게 흡수를 합니까? 색깔을 바꾸지 못하니까. 동공을 키웠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이죠. 동공이 작아지면 햇빛을 더 작게 받아들이고 동공이 커지면 햇빛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극장에 들어가면 동공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커져야 햇빛을 더 많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을 더 많이 받고 뭐 적게 받고 하는데 아예 그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색깔을 바꿔가지고 예, 더 많이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발전된 형태죠. 어찌 보면 The second adaptation is reindeer's hooves. 네, 후브는 찾아봤어요. 후브는 뭡니까? 사서 못 그리겠어. 아니 코끼리 너무 말랐다. 네, 여기는 뿔입니다. 뿔. 네, 뿔 사슴. 사슴이라고 부르니까 사슴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사슴의 발 부분을 이렇게 후프라고 합니다. 이때는 복수형이 될 것 같고 단수형 때 후프가 되겠죠? 네. 발굽 정도입니다. They have spongy pads on the bottom. 여기에 스펀지가 있네요. 그렇죠?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 The pads help reindeer get traction on the soft wet ground in summer. 이렇게 스펀지 패드가 있으니까 푹신푹신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요? 트랙션 한다고 합니다. 트랙션은 뭐라고 적혀 있어? 마찰. 예, 마찰을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소프트 부드럽고 왜 젖은 땅에서 젖은 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젖은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아마도 덜 미끄러질 수 있게 밑창 신발 밑창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펀지 패드인 것 같습니다. In other words, reindeer can run without slipping and move around quickly and easily. 자, slip이란 단어가 slip 미끄러지다는 뜻이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 미끄러지니까. 방향을 틀어질 텐데 이 사슴들은 뭐 방향을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However, in winter, these pads shrink to expose the sharp edges of the hoof. 자, 아까 여름에는 운동자가 골드, 겨울에는 블루. 왜? 빛을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여름에는 스펀지 패드가 있고 겨울엔 스펀지 패드가 없어집니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 그렇죠? 겨울에는 이 패드가 슈링크 뭐한다? 줄어듭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노출. 뭘 노출? 여기 나오는 샤프 엣지, 즉 날카로운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밑창을 뗀다는 얘기죠. This allows reindeer to run on the snow and get a grip on the ice.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창을 떼게 되면 아이스에서 발로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미끄러지고 또는 snow
눈에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레인디어가 여름에서 겨울로 바뀔 때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색깔이 바뀌거나 또는 발굽에 예, 그 스폰지 패드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